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단월면 명성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좀 독특한 매물, 과거에 이제 펜션을 좀 운영하셨던 그런 건축물인데, 뭐 주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라 총 3개의 세대로 구성이 돼 있고, 각각 다 펜션을 운영하셔도 되고 에어비앤비 돌리셔도 되는데, 저는 에어비앤비 돌리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통으로 그냥 하시는 게 더 좋으실 듯 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이제 따님께서 펜션을 운영을 하셨었고, 현재는 이제 출가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관리가 조금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정리 중이시긴 한데, 제가 이 매물을 촬영을 나온 이유는 대략적인 건축 비용만 거의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토지나 뭐 이런 부분은 계산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순수하게 건축 비용만 지금 계산 때려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 싶어서 나왔고요. 일단 주변 환경 이렇게 좀 보시면 거의 뭐 산골짜기에 파묻혀 있어요. 주변에 뭐 집들도 이렇게 뭐 거의 붙어 있는 집이 없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좀 민가가 좀 있고요. 올라오는 길에도 뭐 집들이 군데군데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주택 주변에는 집들이 붙어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독립적이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바로 앞에 보시면, 물이 굉장히 많이, 수량이 굉장히 많은 개울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량이. 중간에 목욕탕도 하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네, 여기 보십시오.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수영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한겨울에 수량이 이 정도면 여름에는 뭐 엄청나겠죠? 아, 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나 좋고요. 일단 주변 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좋고, 단 제가 지금 와보니까 올라오는 길이 일부 구간이 좀 좁아요. 4m 정도 도로밖에 안 돼서 길막힘 현상도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차량 통행이 많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마주치면 조금 피곤한 그런 상황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거 빼고는 단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 매물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외관하고 내부 한번 쑥 이렇게 둘러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본 주택과 접해 있는 이 도로, 4m 도로가 아스콘 포장이 깔끔하게 돼 있죠. 돼 있고, 전체적인 지형은 평탄지에 이렇게 건축물이 앉혀져 있는 그런 형세를 좀 가지고 있고, 주택의 뒷부분은 보시면 다 야산입니다. 야산이고 구규림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팜플렛도 있는데, 여기가 다 구규림인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리하는 구규림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앞에도 이렇게 보시면 주차장, 지금은 이렇게 두 대만 이렇게 해놨는데 뭐 3대 4대까지도 주차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쪽 주차장 밑에 정화조라든가 지하수 관정들 이렇게 다 설비가 완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건축물은 총 두 개의 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총 2층 구조로 돼 있고요. 각각 세대 출입이 가능한, 별도 출입이 가능한 다가구 주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우측 동 같은 경우는 단층 구조로 돼 있고요. 네, 아담하게 이제 좀 약간 좀 게스트룸 형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두 개의 동으로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좌측에 있는 2층 건물, 뭐 그냥 메인 건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메인 건물 쪽으로 먼저 한번 내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거 다 대리석 마감 돼 있고요. 돼 있고, 여기도 2층으로 별도로 올라가는 계단 출입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층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층 출입구는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우측에 있는 출입구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담하게 전실이 있고, 우측에 신발장, 그리고 들어가시면 바로 메인 넓은 거실이 이렇게 펼쳐지고요. 굉장히 거실이 넓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천장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이 빌트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본 주택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조의 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가 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이런 이제 결로, 이런 부분은 오셔가지고 싹 한번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보시면 결로 현상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요. 철근 콘크리트 조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도 그렇고. 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되고, 우측에는 판넬로 확장된 부분, 창고로 지금 활용하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별도로 있고요. 이런 도어는 다 또 시스템 도어로 해 놓으셨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거실 겸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 겸 주방 공간도 이렇게 돼 있고 이쪽 부분도 시스템 에어컨 다 돼 있습니다. 주방은 좀 아담하게 이렇게 돼 있고 이 반대편도 이렇게 또 출입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하고요. 그리고 자 1층에 이제 욕실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같은 부분은 좀 손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메인 건물의 1층 이렇게 보셨어요. 1층 보셨는데 딱 방이라고 구분질 공간은 지금 없고요. 요 중간에 슬라이딩 도어로 되는 요 부분이 이제 가벽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문을 치면 요쪽 공간이 이제 방이 될 거고요. 예, 이렇게 오픈해 놓으면 방이 별도로 뭐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좀 이렇게 대가족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주무시고 하루 정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넓은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이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별도의 창고 공간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 1층 다 보셨고 바로 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아까 그 올라가는 계단 있죠?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올라가시기 전에 중간에 여기 약간 구름다리 밑에 있는 요 자연석을 보시면 예,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예. 굉장히 우람하고 되게 멋있어요. 예, 이런 거 중정에 뭔가 있는 느낌 예,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좀 예, 독특하네요.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도 다 대리석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좌측에 현관문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구름다리로 해가지고 저쪽 두 번째 비동이라고 하죠. 비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옥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구름다리도 돼 있습니다. 자 좌측에 이렇게 출입구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고요. 전실 신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면은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이 이렇게 있고 거실에 이렇게 있고 이쪽 한 켠에 이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도 이렇게 시스템 도어로 다 돼 있고요. LG 브랜드의 시스템 도어로 돼 있습니다. 자 넓은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으로 돼 있어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욕실이죠. 네, 욕실이 이렇게 욕조가 있는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좀 아담한 방이 이렇게 있고 이 방도 마찬가지로 벽면에 이렇게 결로 현상이 좀 있는데요. 다 수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닥터 시설까지 다 돼 있네요. 네, 자동으로 환기 할 수 있게끔 닥터 시설도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또 이쪽 방 여기는 뭐 거의 뭐 메인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이 굉장히 크고 층고도 보시면 예, 네, 굉장히 높게 좀 경사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빼놓으셨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 방 조망권이 예, 그냥 좋네요. 좋죠. 자, 2층은 방이 두 개나 있습니다. 방 두 개, 욕실 하나. 그다음에 넓은 거실과 그다음에 주방이 역시 오픈형으로 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세탁실도 있네요. 여기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세탁실 겸 다용도실까지 구비가 돼 있습니다. 보일러실도 예, 이렇게 같이 쓰고 있고요. 자, 요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 비동, 조그만 게스트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 비동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비동에 있는 게스트룸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내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단 내려오시면, 아까 그 거대한, 예, 돌이 있던 쪽, 이쪽으로 돌아서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시면은, 자, 출입구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다 사모님께서 문을 좀 열어놓으셨는데 좌측에 이쪽이 이제 확장된 부분 여기가 보일러실 되겠고요. 자 현관문 들어가시면 전실 마찬가지로 있고 우측에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좌측에 이렇게 욕실이 있습니다. 네, 샤워부스까지 다 돼 있고 욕실이 이렇게 있고요. 들어가시면 넓은 거실이 펼쳐져요. 이제 넓은 거실 이렇게 예, 돼 있고요. 좌측에 주방 예, 그러니까 거실하고 주방이 거의 오픈형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부 벽면 지금 결로 현상 이런 거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100%는 아니더라도 한 50% 정도 리모델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변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닫으면 이렇게 방이 되겠죠. 예, 침대 갖다 놓으셨는데 여기를 이제 방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결론 현상들이 좀 눈에 보이네요. 자, 이런 굉장히 아담한 게스트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에어비앤비를 돌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면적과 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 한 세 가족이 동시에 오셔가지고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 게스트룸 비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방 하나, 거실, 주방, 화장실 뭐 이렇게 조촐하게 심플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단월면 명성리에 소재하는 펜션으로 또 활용이 가능한 그런 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렸고요. 꼭 펜션이 아니더라도 뭐 에어비앤비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좀 수익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주변 환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조용하고 그냥 세컨하우스로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목공사 하신 것도 보시면 예, 굉장히 튼튼하게 공사는 예,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관리가 잘 이렇게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결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예, 공사 자체는 정말 돈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제 애초에 설계를 맡아서 해주신 분도 이제 건축공학과 교수님께서 뭐 설계비만 약 한 3천만 원 정도 들으셔가지고 정말 애지중지 신경 많이 쓰셔서 이렇게 좀 하신 것 같아요. 건물 자체가 예, 잘 짓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매물 좀 소개시켜 드렸고 뭐 연락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사이즈에 좀 위치가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은 금액대가 아마 상당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변 이제 단월 쪽에 예, 토지대가 그렇게 비싸다는 지역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 가격이 아마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건축비만으로도 네, 계산을 해봤을 때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예,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예, 또 이제 날이 점점 풀려가네요. 야외 활동 하실 때 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